첫 번째, 롱스커트에 잘 어울리는 핑크색 니트예요. 넉넉하면서 팔 부분이 많이 크지 않아 편하게 입을 수 있습니다. 오버사이즈 니트들은 팔이 너무 크면 움직일 때 정말 불편한데 이 제품은 아주 살짝만 오버사이즈인 느낌? 일단은 시보리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아랫부분이 조이지 않아요. 살짝 물 빠진 컬러예요. 마음에 들어서 또 깔별로 두 개 소장하고 있습니다. 많이 두껍지 않아서 요즘 입기에 최고 좋아요. 낮에는 좀 더우니까요. 일교차 너무 심해요. 적당히 바람 들어오지 않을 정도로만 두껍습니다. 치마는 1년 전쯤 K클럽에서 구매했는데 현재는 판매하지 않고 있어요. 다른 사이트들을 보니 파스텔타임에서 비슷한 제품을 판매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진짜 너무 추워서 꼭 걸쳐줘야 하는 가디건. 정말 두꺼운 거 아니면 제대로 춥더라고요. 조금 무겁긴 하지만 그래도 입고 나면 확실히 따뜻한 제품입니다. 근데 심하게 오버사이즈라 입었을 때 좀 불편하기도 해요. 그리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블러셔. 제가 화장을 진하게 하는 편이 아니라 힙은 보기 힘든데 이건 무난히 바닥을 뚫었어요. 건성이라면 꼭 사야 되는 촉촉한 크림 블러셔예요. 색깔도 너무 예쁩니다. 제 마음 안에 언제나 핑크 있잖아요. 사실 톤 다운된 핑크보다는 이런 밝고 인기 도는 핑크가 취향입니다. 두꺼운 니트로는 잘 나오지 않는 색이라 주로 앙고라로 입어요. 핸드에서 판매하던 건데 현재는 품절. 비슷한 제품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오버사이즈가 아닌 딱 맞는 니트를 롱스커트와 입을 때는 꼭 여기가 트여 있어야 해요. 아니면 스커트랑 맞닿는 부분이 되게 모양이 이상하게 잡히더라고요. 구겨지듯 주름이 져요. 여기에 신는 신발은 누오브 버블리. 지금 할인 중이라 29,000원에 팔더라고요. 살까 말까 하셨던 분들은 사세요. 그리고 안에는 지난번에 샀다가 망했나? 했던 그 티셔츠를 입어줍니다. 아주 쓸모있어요. 레이스 블라우스는 거의 목 바로 아래까지 내려오는 게 보통이라 좀 불편했거든요. 근데 이거는 조금만 적당히 나오니까 너무 좋아요. 오늘 바른 립글로즈는 핑크 니트랑 너무너무 잘 어울리는 저의 순장템. 무덤까지 갖고 갈 클리오 립 시럽입니다. 저 이거 4스통째예요. 단종되면 엉엉 울 예정. 세 번째도 핑크. 넷다 조금씩 다른 핑크예요. 제가 작년에 너무너무너무너무 좋다고 했던 니트 깔별로 구매했었는데 함께 사신 분 있나요? 몸에 달라붙는 핏이 정말 예쁘고 가격도 나쁘지 않고 보들보들한 소재까지 퍼펙트여서 올해도 꾸준히 입을 예정이에요. 특히 손목 부분이 쉽게 늘어나지 않고 팔목 부분도 지난 겨울부터 지금까지 쭉 유지되고 있어요. 지난번에 산 니트 가디건이랑도 잘 어울려요. 물론 이러고는 낮에만 나갑니다. 밤에는 너무 추워요. 대충 나가고 싶을 때 이러고 나가기 때문에 아이섀도우는 딱 하나만 발라줍니다. 하나만 발라도 예쁜 진저예요. 무난히 쓰기 좋아요. 립은 스킨푸드 피치피치. 지금 같은 계절에 정말 잘 어울려요. 위에 네이처 립글로즈를 발라주면 정말 취향. 둘 다시 속력은 없습니다. 똑같은 제품, 색깔만 다르게 산 거예요. 제가 원래 상의로 까만색은 잘 사지 않는데 이건 꼭 깔별로 사야겠다 싶어서 그냥 샀어요. 허리라인을 예쁘게 잡아줘요. 물론 이것만 입고 다니면 좀 죽을 것 같으니까 여기도 가디건을 걸쳐줍니다. 가디건 퍼빗에서 판매하던 건데 현재는 품절이에요. 혹시 다른 판매처 아시는 분들은 말해주세요. 우리끼리 의리 있잖아요. 살짝 오버핏된 가디건은 이렇게 내려온 어깨 라인을 좋아해요. 까만색 가디건에 머리를 펴면 너무 어두워 보여서 종종 묶고 다닙니다. 엉덩이까지만 조금 덮는 길이가 좋아요. 왜냐면 더 크면 키 너무 작아 보이니까. 로레알 글로스는 원래 줄리엣만 썼었는데 이것도 테스트해보니까 예쁘더라고요. 가장 오른쪽 컬러를 주로 써요. 입술이랑 색이 잘 맞습니다.
아까 잠깐 보여드린 제품. 무난히 입기 좋아서 오늘 뭐 입지 하는 날에 선택하고 있어요. 조금 얇은 편입니다. 그래도 비침까지는 없고 얇음 정도 70%라고 생각해주세요. 참고로 지금 주문하시면 정말 얼마 못 있습니다. 퍼빗은 예쁘지만 배송이 느린 사이트예요. 그동안 최대한 일찍 온 게 일주일이었어요. 물론 위에는 무조건 가디건을 걸치고 나갑니다. 요즘 날씨에는 엄청 두꺼운 걸 입어야 감기를 피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꼭꼭 두꺼운 옷 가지고 다니세요. 아까 전 입었던 가디건. 저는 주로 밝은 옷이 많아서 베이지나 아이보리 컬러가 무난하게 입기 좋아요. 여기저기 받쳐 입기에 편합니다. 이 스니커즈랑도 되게 잘 어울려요. 톤을 딱 맞춘 느낌. 셋 다 비슷비슷한 컬러감이라 튀지 않습니다. 무난하고 수수한 느낌으로 메이크업도 편하게 해요. 립크림 조금 발라줍니다. 모양에 올려서 샀어요, 사실. 그럼 이제 안녕. 우리 다음에 또 봐요. 댓글은 언제나 감사 읽고 있습니다. 진짜 안녕.